그러면 이제 뭐 차량 보험 같은 경우 사장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면 예, 저희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일주일짜리나 한 달짜리나 네. 하얀 넘버 자가용으로 가입해서 예, 그 비용도 저희가 공제하고 드리면 되니까. 아니면은 저 1년 계약을 했다가 예. 다시 나중에 저기 해지하면 환급 받으시면 되니까. 여보세요? 네네. 아니, 사장님, 조금 자주 전화드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귀찮게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 서류를 준비를 하고, 네. 차를 저기, 그 놔두면, 네. 이제 사장님께서 알아서 노란 넘버 떼셔가지고, 서류 정리 다 하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흰색 넘버까지 다 다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안전한 곳에 세워놓으면, 아니면 거기 안 계시니까, 혹시 저기 사장님 사무실 주차할 데 있으세요? 예, 주차할 때 있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안전하게 세워놓고 저희가 다 작업하고 넘버까지 장착해놓고 네. 그때 시간 되시면 와서 차 가져가시면 8월 15일 날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되죠. 예. 그래서 아니면 여기 지방에서 월화수는 그냥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다가 어차피 그때 올라올 생각이었었거든요. 서류는 이제 정리정돈해서 미리 드리겠고, 네네네. 네네네. 8월 15일 그 전주 주말에 가서 사장님 사무실에 차를 놔두면, 예, 직접 끌고 오셨다가 여기서 다 정리하고 네. 계약서 다 작성하고 네. 고르고 가셨다가 저희가 다 작업 마무리하면 그때 연락드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차량 보험 같은 경우 사장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면 예, 저희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일주일짜리나 한 달짜리나 네. 하얀 넘버 자가용으로 가입해서 예, 그 비용도 저희가 공제하고 드리면 되니까. 아니면은 저 1년 계약을 했다가 예. 다시 나중에 해지하면 환급 받으시면 되니까. 다시 가입하고 앞에 해지하면 거 되는 노란 거잖아요, 그죠? 넘버는 넘버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전이 되면 네네. 변경된 등록증이 나와요. 네네. 그 등록증으로 제출하고 그때 노란 넘버에 대한 보험은 그때 환급 받으시면 계획을 짜보니까 다음 주 주말쯤 연락을 해서 돼요. 네네. 한번 만나뵙고 예, 서류는 미리 미리 전화 연락, 주세요. 또 왜냐면 미리. 이게 또 장마철 휴가철 끼면 번호판 네.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네네. 마음 먹은 김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예, 미리 전화 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